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0-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0-1번 문제입니다. 마르셜 파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셜 파놀은 1895년 아우바그네에서 태어나 1974년에 사망했다. 자신이 수버너스 디 인판스 유년 시절의 추억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들이었던 이 남부 프랑스인은 영어교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1920년대에 자신이 쓴 희곡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는데 1927년 토파즈와 1928년 마리우스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 극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마르셀 파뉴은 오랫동안 영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화체 작품 작가로서 자신의 넘치는 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성 영화 기법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의 첫 영화 몇 편은 자신의 연극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예를 들면 극찬을 받은 3부작 마리우스, 페니, 시자르가 있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를 계기로 마르셀 파뉴은 오로지 영화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위해 그는 자기 자신의 제작사 라 소사이어티 데스 필름 마르셀 파뉴을 설립했다. 그는 과거의 극작가가 미래의 영화 제작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는 레 캐셔스 듀 필름이라는 제목의 단명한 비평지에서 그가 논쟁적으로 전개시킨 논지였다. 이 글 20-1의 소재는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셀 파뉴입니다. 마르셀 파뉴의 영화 첫 몇 편은 자신의 연극 작품을 각색한 작품으로 국내와 국제적으로 대중적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고 했으므로 마르셀 파뉴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국내와 달리 국제적으로는 대중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입니다. 따라서 20-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정답은 1번 give more than require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재학 시절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 요요만은 보스턴과 그 주변 지역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했다. 그는 큰 인기를 얻었고 어느 날 자신의 연주회 중 하나가 매진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연주회를 열었는데 극장 로비에 앉아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연주했다. 그의 경력 말년에 국제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요구되는 것 이상을 주곤 했던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많은 객원 첼로 독주자는 연주의 전반부에 연주하면 그것으로 일과를 끝낸다. 그러나 미스터 만은 때때로 연주의 후반에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곤 했는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협연하는 것이 그에게는 특히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백스탠드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연주자들이 경청하는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대단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 즉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짜릿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한다. 이 글 20-2의 소재는 첼리스트 요요마입니다. 첼리스트 요요마는 연주회가 매진되면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연주회를 열었고 객원 첼로 독주자로 활동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후반부를 연주하는 등 해야 하는 일 이상을 하곤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give more than required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20-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 노트 설명입니다. play the backstand, backstand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연주하다 라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가는 무대에서 위계적인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흔히 퍼스트 스탠드라고 불리는 앞쪽의 음악가는 일반적으로 수석 또는 리드 연주자이며 공연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합니다. 백스탠드라고 하는 뒤쪽의 연주자는 여전히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일원이지만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 요요만은 뒤쪽에서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연주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0-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878년 여름 휴고 디 브리스라는 이름의 30살의 네덜란드 식물학자는 다윈을 만나기 위해 잉글랜드로 갔다. 그것은 과학과 관련된 방문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여행에 가까웠다. 시달락입니다. 다윈은 더킹에 있는 누나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지만 데브리스는 그를 찾아내어 그를 만나러 갔다. 다윈의 턱수염에 필적하는 턱수염을 가진 마르고 열성적이고 흥분을 잘하는 데브리스는 이미 자신의 우상, 즉 다윈의 더 젊은 시절 모습처럼 보였다. 삐달락입니다. 그는 또한 다윈이 가진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 만남은 틀림없이 진을 빼는 일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다윈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중에 자리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브리스는 변화된 모습으로 잉글랜드를 떠났다. A달락입니다. 짧은 대화에 불과했지만 다윈은 데브리스의 질주하는 마음 속에 수문을 끼워 넣어 영원히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돌려놓았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데브리스는 식물의 덩굴손의 움직임에 관한 이전 연구를 갑자기 종료하고 유전에 수수께끼를 푸는 데 몰두했다. 이 글 20-3번의 소재는 휴고 데브리스와 다윈의 만남입니다. 1878년 여름 휴고 디 데브리스가 다윈을 만나기 위해 잉글랜드로 갔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데브리스가 누나의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다윈을 추적하여 그를 만나러 갔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브리스가 다윈의 외형적 유사성을 기술한 C의 마지막 문장에 이어 데브리스와 다윈의 정신적 유사성을 He also had Darwin's persistence로 기술하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짧은 대화에 불과했지만 데브리스가 변화된 모습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 유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몰두했다는 내용의 A가 그 뒤로 있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0-3번의 정답은 5번 CBA입니다. 따라서 20-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습과 옳고 그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견해는 상당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는 없다. 도덕적 견해가 지역에 따라서도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얼마나 많이 변해왔는지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성은 항상 여러분이 자라온 사회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깃한 일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 따르면 노예 제도는 대부분의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도덕적으로 용인되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노예 제도는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옳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인에게는 잘못된 것일 것이다. 도덕적 상대주의로 알려진 이 관점은 도덕성을 특정 시기에 특정 사회가 지닌 가치관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게 만든다. 이는 도덕적 판단의 본질에 관한 메타윤리적 관점이다. 도덕적 판단은 오로지 특정 사회와 관련하여 옳거나 그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다. 이 글 21-1번의 소재는 도덕적 판단의 상대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회 사이에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견해는 상당 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그것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는 없는 것처럼 도덕성은 사람이 자라온 사회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모두 상대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도덕적 판단의 상대적인 본성.
The Relative Nature of Moral Judgment입니다. 따라서 2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2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개발하기 가장 쉬운 지형 중 한 곳을 가지고 있다면 멕시코는 가장 어려운 지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전체는 본질적으로 로키 산맥의 남쪽 연장 부분인데 이는 미국의 최악의 땅이 멕시코의 최상의 땅과 눈에 띄게 유사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 중서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남동부나 컬럼비아 계곡처럼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없고 넓고 응집된 비옥한 땅도 없다. 각각의 산골짜기는 소수의 과두정치 독재자가 지역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일종의 요새이다. 멕시코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대신에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맞서는 수십 개의 작은 멕시코의 모음, 그리고 흔히 헛된 노력으로 더 응집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려는 정부로 여겨져야 한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4번 Regional Disconnectednes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지역적 단절로 인해 멕시코는 자본 집약적 사회 기반 시설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창출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국가인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이 글 21-2번의 소재는 멕시코의 지형과 지역적 단절입니다. 미국과 달리 멕시코는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지형 중 하나로 항해할 수 있는 강이 없고 넓고 응집된 비옥한 땅도 없으며 각각의 산골짜기는 소수의 과도정치 독재자가 지역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통제하면서 지역의 실세들이 끊임없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맞선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Regional Disconnectedness입니다. 따라서 21-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3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1-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닷물은 지구 물의 97%를 구성하며 담수인 3% 중에서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어있다. 1798년 사무엘 테일러 코울리즈가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에서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다 라는 시구절을 썼을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은 수천 년 동안 알려져 왔다. 바닷물은 실제로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 역사적 증거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바닷물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냈지만 그것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장 이른 시기의 깨달음은 까마득한 태고 시대의 일이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는 육지에서 너무 멀리 나가서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지표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수용 담수의 부족이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바다는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하고 독특한 사막 같은 황량한 지역이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바닷물은 지구의 물의 97%를 구성하며 담수인 3% 중에서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의 얼음으로 얼어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물 중 호수와 강, 지하수, 대기에 있는 단 1%만이 담수이면서 육상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글 21-3번의 소재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의 글이라는 거죠. 주어진 문장은 바닷물은 지구 물의 97%를 구성하며 나머지 3%가 담수인데 그중 3분의 2는 빙하와 극지방이 얼음으로 얼어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더스에 의해 지구상의 모든 물 중 단 1%만이 담수이며 육상 동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맥락상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21-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1번 vocabulary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화하는 인구통계의 가구구조, 생활방식, 선호도, 소비자 가치관은 30년 전과 비교해 향후 30년의 다른 건축 환경과 도시 구조를 시사한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 호주인, 유럽인이 대기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있다. 2,000명이 넘는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집의 크기보다 집이 위치한 동네가 더 큰 고려사항이라고 답한 사람이 7배나 더 많았다. 식당, 상점, 학교 및 기타 편의시설까지 걸어다닌다는 점이 많은 응답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이었다. 많은 20대에서 30대에게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사회는 환경 발자국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과 동일시되며 일상활동 중에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친환경 건물과 태양 전지판이 경관과 옥상을 덮고 있다면 더욱더 좋다. 어반랜드 인스티튜트의 한 경제학자는 에너지 효율성이 새로운 화강암 조리대 상판이 되고 있다. 즉 그것은 부동산을 팔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장점이다 라고 말한다. 이 글 22-1번의 소재는 거주지 결정 시 선호되는 항목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덜 의존하는 환경에서 살기를 선택하면서 거주지를 결정할 때 생활 편의시설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을 가장 매력적인 동네의 특징으로 본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주택 입지에 대한 증가하는 선호도 Growing Preference for Housing Locations in Walkable Neighborhoods입니다. 따라서 2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2-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학자, 과학자, 정치인들이 생물 다양성 손실의 더 중요한 근본 원인으로 인구 증가에서 소비로 초점을 옮기는 경향이 증가해왔다. 많은 사람에게 소비에 맞춰진 초점은 인구 통제와 같은 정치적으로 격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를 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우생학과 같은 분열을 초래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 일단 이번에 왓을 대수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이 인구수 자체가 아니라 천연자원이 소비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과 부유한 국가들은 전 세계의 천연자원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만 사용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채취되는 천연자원의 25%를 사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만 해도 에티오피아나 탄자니아 전체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평균적인 미국 시민은 카타르의 평균적인 시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 미만을 사용하는데 카타르는 작지만 부유한 중동 국가이다. 이 글 22-2번의 소재는 환경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서의 천연자원 소비입니다. 2번의 관계대명사 왓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are consumed가 수동태이므로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왓은 it is that 표현을 이루는 that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왓을 that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22-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2-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자연 경관과 카리스마 넘치는 야생동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흔히 이러한 풍경과 동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자연지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영화 관람객의 욕구를 증가시킨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4번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in New Audience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 그런 영화들은 또한 새로운 관람객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다. 많은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지만 그러한 이익은 또한 더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해피피트는 어류 남획과 플라스틱 오염이 펭귄에 미치는 위협을 강조했고 더 정글북은 관광객에게 멸종위기에 처한 천상갑을 경험하게 했다. 그런 경험은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말론적인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를 본 후 영화 관람객들은 기후 완화에 50%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 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영화의 영향 때문인지 점점 더 많은 영화배우 그리고 기타 유명인이 자신의 스타덤을 아프리카의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글 22-3번의 소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영화입니다. 빈칸 이후에 그래서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환경 오염의 위협을 강조하여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 변화를 관람객들에게 유발할 수 있고 종말론적인 영화를 본 관람객들이 더 많은 돈을 기꺼이 기부하려 했으며 영화배우가 자신의 스타덤을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Rai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New Audiences입니다. 따라서 2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그것의 신체 구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개미의 겉모습의 많은 양상은 아마도 특정한 생활 방식의 요구에 맞게 진화했을 것이다. 적응 형태는 환경, 이용 가능한 먹이 또는 포식자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긴 다리와 큰 눈은 탁 트인 지면에서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 자원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땅에서 먹이를 찾는 개미에게서 흔히 보여진다. 반면 낙엽 속에서 먹이를 찾고 집을 짓는 개미는 작은 눈과 함께 더 짧은 다리와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작은 몸 구조로 좁은 공간을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낙엽의 어두운 환경에서는 말이 된다. 몸 크기 치수의 고유한 조합에 근거해서 과학자들은 개미가 어디서 집을 짓고 먹이를 찾는지 또는 심지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포식자는 더 길고 더 납작한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양한 먹이를 먹는 잡식성 개미는 더 짧고 구부러진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다. 이글 23-1의 소재는 개미의 겉모습과 생활 방식입니다. 환경, 먹이, 포식자 등에 의한 특정한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개미의 겉모습이 진화했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특정한 생활 방식에 따른 개미 겉모습 적응 형태 Adaptations in its appearance for specific lifestyle입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2번 문제입니다. 자이언트 퍼시픽 옥토퍼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문어종인 대왕문어는 보통 길이가 약 3m까지 자라고 무게가 272kg까지 나간다. 그것은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서식하며 그곳에서 빨판으로 덮인 긴 팔을 이용해 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닌다. 그것은 해저에서 돌로 된 굴을 찾으며 어린 것들은 자주 모래지대의 바위 밑에 굴을 파기도 한다. 이곳에서 문어는 물개, 상어, 기타 대형 물고기 같은 굴 입구를 통과하기에는 너무 큰 포식자로부터 피신할 수 있다. 주로 밤에 먹이를 찾는 이 대왕 문어는 특히 개와 바닷가재를 찾지만 새우와 조개류, 더 작은 문어, 물고기도 잡는다. 자주 그것은 굴로 돌아와 먹이를 먹으며
빈 조개 껍데기와 기타 먹을 수 없는 먹이 조각을 무더기로 입구에 쌓아두기도 한다. 그것의 동전과 마찬가지로 이 문어도 성체가 짝짓기를 위해 함께 있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산다. 암컷은 굴에 알을 낳고 새끼가 나올 때까지 알을 돌본다. 암컷은 이 기간 내내 먹이를 먹지 않으며 새끼가 나오고 난 후 곧 죽는다. 이 글 23-2의 소재는 대왕문어입니다. 암컷은 새끼가 나오고 난 후 곧 죽는다고 했으므로 5번 암컷은 새끼들이 알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볼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볼링공을 손에서 놓는 각도에는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으며 공이 레인 구간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변화는 커질 것이다. 볼링공이 치면서 첫 번째 볼링핀은 약간 오른쪽 또는 왼쪽 뒤로 넘어지고 볼링공은 반대쪽으로 약간 방향이 바뀐다.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볼링핀이 여러 방향으로 넘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다른 볼링핀과 부딪히기도 한다. 볼링공이 볼링을 치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약간의 각도 변화로 인해 매번 볼링핀의 최종 배열의 차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참가자가 신체 상태가 양호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경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볼링은 온갖 규모, 연령, 기술 수준의 혼합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것인데 이는 볼링핀이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 23-3의 소재는 볼링공의 각도 변화입니다. 볼링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볼링공을 손에서 놓는 각도에 항상 미세한 변화가 있으며 볼링핀이 넘어지면서 다른 볼링핀과 부딪히기도 해서 연달아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번 다른 스트라이크를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므로 대부분의 스포츠와 달리 볼링은 온갖 규모, 연령, 기술 수준의 혼합 그룹이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4번 글은 글의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3-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4-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지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관중은 추동각성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이런 고조된 각성 상태는 잘 학습된 기술이나 간단한 기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기술이 잘 학습되지 않거나 복잡하다면 각성 증가가 그것 기술의 수행을 방해할 것이다. 기본 개념은 추동각성의 증가는 선수의 지배적인 반응의 방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숙련된 선수의 경우 그 선수의 지배적 반응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선수의 수행은 관중이 있을 때 개선될 것이다. 자, 일단 4번의 correct를 incorrect로 수정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다수 나타나서 지배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관중은 초보자의 수행을 악화시키기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수의 기술 수준과 기술 자체의 복잡성이 관중이 수행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글 24-1의 소재는 각성의 원천인 관중입니다. 각성 상태는 잘 학습되거나 간단한 기술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지만 잘 학습되지 않거나 복잡한 기술의 수행에는 방해가 되는데 관중은 이러한 각성의 원천으로 여겨지므로 선수의 기술 수준과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관중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선수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야 하므로 4번의 correct를 incorrect와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2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노트 드라이버 시어리 추동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시헐이 처음 제기한 추동 이론에 의하면 운동 수행은 각성 수준이 강할수록 향상되지만 각성 수준의 증가가 곧 수행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성과 수행의 관계는 기술이 습관화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24-2번 버큐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영양소와 단백질이 정말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더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식단에서 여타의 다량 영양소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없다. 달리 말하자면 운동선수와 비운동선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10%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면 충분하다. 보통의 성인 여성이 2000칼로리를 섭취하면 10%는 200칼로리의 단백질이다. 보통의 여성 운동선수가 3000칼로리를 섭취하면 10%는 300칼로리의 단백질인데 그것은 단백질 섭취량이 50% 늘어난 것으로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할 때 음식의 구성을 바꿀, 즉 단백질 농도가 더 높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 필요는 없다. 같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만 하면 된다. 운동 활동의 증가는 기하 욕구를 북돋을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여러분은 모든 유형의 영양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것이다. 신체 활동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 글 24-2번의 소재는 운동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입니다. 운동선수도 10%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이면 충분하며 운동활동이 늘어나면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영양소와 함께 단백질의 섭취량도 늘어날 것이므로 단백질 농도가 더 높은 음식을 따로 더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운동에 필요한 단백질은 평소 식사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입니다. 따라서 2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4-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 3번 Seek pleasure in the older handcraft technology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이 산업화 방식으로 전환되면 여가 소비자는 마음껏 더 오래된 수작업 기술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취미 수요를 인식함에 따라 그 기술 자체가 하나 이상의 즐거움의 길로 들어서는데 도구와 재료는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감을 위해 설계된다. 많은 가능한 사례 중 두 가지만 말한다면 바느질 도구와 취미 목공 도구 모두 이러한 변화를 거쳤다. 필기를 위한 생산 기술로는 구식으로 여겨졌던 만년필은 그저 종이에 잉크로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즐거움에 기꺼이 웃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에게 네 자릿수 가격에 팔리고 있다. 1950년대에 고인이 된 셸비 프텐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지배적인 필기 기술이었던 수동 타자기와 만년필을 멀리하고 잉크를 찍어 쓰는 펜으로 150만 단어에 이르는 세 권의 남북전쟁사를 집필하여 순수 문학적인 역사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글 24-3번의 소재는 오래된 수작업 기술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생산이 산업화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장이 취미 수요를 인식하게 되면서 도구와 재료는 편안함, 아름다움,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었고 바느질 도구와 취미 목공 도구를 비롯해 구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만년필과 잉크로 찍어 쓰는 펜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Seek pleasure in the older handcraft technology입니다. 따라서 2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추치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으로 삶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일부이다.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없을 때 이것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술을 창작하려면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는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면 창의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일단 2번의 띵크를 띵킹으로 수정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그림 그리기를 통한 사고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맥락 안에 둘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는 그것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것의 존재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고 그것을 통제할 방법을 고안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한때 지혜라고 불렸던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스트레스는 그러지 않았다면 무시되었거나 간과되었거나 반박되었을 수도 있는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탐구와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도록 유도될 수 있다. 이 글 25-1번의 소재는 예술적 사고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2번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명사구가 필요하므로 띵크를 띵킹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5-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2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의 타원형인 대통령 집무실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좋은 예이다. 건축 공간은 그것을 정의하는 건축적 특성을 통해 기억에 남게 된다. 규모, 사람에 대한 적합성, 미학, 시각적 효과라는 특성은 장소에 개성과 느낌을 부여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다. 공간의 목적은 그 공간을 하나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백악관의 타원형인 대통령 집무실은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좋은 예이다. 이 훌륭한 방의 독특한 타원형 모양은 그것을 기억에 남게 하고 대단히 호사스럽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그것에 부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조지 워싱턴은 손님들이 자신을 둘러서 있을 때 중앙에 서서 그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마운트 버먼의 방 두 개를 개조해서 양끝을 구분 형태로 만들었다. 토머스 제퍼슨은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로툰다 건물의 1층에 두 개의 타원형 회의실을 설계했다. 타원형 회의실은 그 회의실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 글 25-2번의 소재는 공간을 정의하는 건축적 특성입니다. 건축적 특성에 따라 건축 공간에 개성과 느낌이 부여되고 공간이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며 2번 바로 뒤 문장에 The unique oval shape of this splendid room은 대통령 집무실에 중요성을 부여한 건축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2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5-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는 다른 미술관에 의해 임대되거나 다른 미술관과 공동 제작되며 전시회가 2년 또는 그 이상의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통 그것들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선별하여 구성하는데 그들의 역할에는 전시, 구상, 탐구, 작품 선정 또는 의뢰, 전시 공간 내 작품 게시 계획 및 함께 제공되는 모든 책이나 카탈로그의 중요 부분 집필이 포함된다.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작용하는 큐레이터의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물론 큐레이터는 작품 전시에 기여하는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희생하면서 자주 특정한 예술가들이나 작품 유형들을 선호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큐레이터는 흔히 창작자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며 아무리 적절하고 흥미롭다고는 하더라도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에 전시회를 연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실제로 모든 전시와 전시 작품 모음은 특정 기관의 강령, 우선사항 및 위임사항뿐만 아니라 큐레이터와 기록보관인의 특별한 관심사를 반영한다.
이글 25-3번의 소재는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큐레이터는 작품 전시 구상을 탐구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 공간의 작품 게시를 계획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작품 전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특정 예술가나 작품 유형에 대한 큐레이터의 선호도나 관심사가 반영된 전시회를 준비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큐레이터의 영향력, 큐레이터의 관심사가 전시회를 구성하는 방식 Curatorial Influence, How Curators Interest Shape Exhibitions입니다. 따라서 25-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큐레이터라는 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홍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26-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5번 There is any such thing as general aptitud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적성 같은 것이 있는지 물을 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미적분은 아주 잘하지만 자기 인생이 달려있다 해도 훌륭한 에세이를 쓰거나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그들 사이의 관계와 감정을 즉시 파악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술을 전혀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윌 로저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무지한데 단지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그러할 뿐이다. 분명히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특정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데 대한 적성이 개인마다 다르다. 사전에 전혀 몰랐던 주제에 관한 강의에 참석한 100명의 학생들은 모두 서로 다른 배움의 양과 종류를 가지고 돌아갈 것인데 그 특정 내용과 그 특정 교수법에 대한 적성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운 학생이 그 강의가 다른 주제에 관한 것이거나 같은 내용이 실습 경험을 통해 또는 소집단에서 제공될 때도 가장 많이 배울까? 이글 26-1의 소재는 적성의 다양성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특정 유형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데 적성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즉 일반 적성은 없는 것인데 그것의 존재를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There is any such thing as general aptitude입니다. 따라서 2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이론의 한 가지 함의는 모든 학생이 최선을 다하면 보상받을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어떤 학생도 쉽게 최대 보상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채점 관행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데 어떤 학생은 A약점과 B약점을 얻기가 쉽다고 여기지만 어떤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학문적 성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나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 과거보다 더 잘한 것에 대해 또는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학생들을 보상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이다. 예를 들어 학생은 작문, 프로젝트, 보고서 또는 기타 작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작업이 어떻게 향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이 똑같이 노력을 다하거나 자신의 과거 성과를 뛰어넘거나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보상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흔히 더 좋고 더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글 26-2번의 소재는 학생의 발전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학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학생이 이룬 노력과 진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은 점수만이 아니라 발전 노력에 대해 보상받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6-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 노트 엑스펙턴시 시어리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노력, 성과, 결과 사이에 연관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성공이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성공적인 성과가 원하는 결과나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때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26-3번 보캐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6-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추상적인 사고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학생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훨씬 더 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비단락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정신과 신체가 발달하면서 성인기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틀림없이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자아의식을 발달시켜왔다. A단락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지금 당장 시급한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에 답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를 정의하는 갈등은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다. 정체성이란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이력이 일관성이 있는 자아상으로 조직된 것을 말한다. C단락입니다. 그것은 특히 일, 가치, 이념, 사람과 관념에 대한 헌신에 관한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한다. 청소년이 이러한 모든 측면과 선택을 통합하지 못하거나 전혀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면 역할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글 26-3의 소재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입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큰 신체 변화를 경험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정신과 신체의 발달과 함께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도입하는 A가 온 후 그 역할 혼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2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1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즉 사건과 사물이 발생하고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갖는 3차원 영역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일부 가정은 재검토되고 있다. 스테판 레빈스는 공간을 추정하고 설명하는 체계는 실제로 문화마다 꽤 다를 수 있고 언어적 차이는 뚜렷이 다른 인지적 성향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는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 각기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인지 범주를 결정하기도 하며 또한 많은 언어의 사용자들은 전후 좌우의 신체 좌표에 해당하는 공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멕시코의 테네자파 트제탈족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언어는 어떤 상대적 준거 틀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왼쪽, 오른쪽, 앞, 그리고 뒤에 해당할 공간 준거를 위한 어떤 용어도 없다.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용어는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이나 그것, 신체의 외부 영역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이 글 27-1의 소재는 언어마다 다른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간 개념은 보편적이지 않고 언어가 공간 개념과 관련된 인지 범주를 결정할 정도로 여러 언어에 걸친 공간 개념의 인식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언어에 따른 공간 개념 인식의 다양성 Variability in Perception of Spatial Concepts Across Languages입니다. 따라서 27-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2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7-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이전에 생각되던 것보다 훨씬 더 유사하며 그 보편성은 인간의 뇌가 특정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는 아마도 현실의 구조와도 부합할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언어에는 명사와 동사, 수식어, 부사와 형용사, 이름과 대명사가 있다. 언어는 문장 내 단어의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동사가 중간에 오는지 아니면 끝에 오는지처럼 문장은 항상 사용된다. 일단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특정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그 공동체의 언어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단어의 순서도 가능한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스테반 핑커는 문장 주성분의 순서는 128가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언어는 그러한 가능성의 단 두 가지 중 하나만 사용한다고 말한다. 결정적으로 대부분 언어는 거의 동일한 개념 목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고 그 결과 거의 모든 단어와 문장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글 27-2번의 소재는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언어에는 보편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언어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27-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27-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명인들은 비평가들의 주목하려는 동기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작품 양식을 능숙하게 다룬다. 리차드 프로스너는 셰익스피어, 니체, 위트겐스테인과 카프카에 대하여 모호하고 어쩌면 심지어 모순되는 그들 글의 본질 덕분에 명성의 일부를 얻은 인물들이라고 언급한다. 불명확한 작가들은 최소한 실체와 깊이가 있는 경우 비평가들로부터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더 많은 텍스트 해석을 요구한다. 개별 비평가들은 그러한 작가를 연구하고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다른 해석보다 더 승격시킴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확립할 수 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 Serve as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들 비평가는 자기가 한 비평의 중요성을 증진하기 위해 그 작가를 주요 문헌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사실 심오하고도 모호한 작가들은 비평가들에게 더 폭이 넓은 작품의 공동 저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암묵적인 초청을 제안하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작품들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명성을 더욱 널리 펴므로써 응답한다. 이 글 27-3의 소재는 작품 양식과 비평입니다. 심오하고도 모호한 작가들은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해석할 동기를 부여하고 비평가들은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작품 두 가지를 모두 지지하게 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비평가들에 의한 더 많은 텍스트 해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Serve as co-authors of a broader piece of work입니다. 따라서 27-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급증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소셜 네트워크 자체는 그 구성원에 의해 편향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체 인구 집단을 결코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정 민족이 과도하게 대표되는데 그것은 균형추로서의 소셜 뉴스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다. 게다가 점점 증가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읽도록 추천할지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다. 알고리즘은 인기 뉴스 목록이나 인기 트렌드를 생성하고 독자를 위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정치적 선택을 부호하고 문화적 가치를 내재하게 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의 선정, 조직 및 제시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동하고 있는 편견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제품 엔지니어와 설계자가 단순히 트래픽 증가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 즉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글 28-1의 소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정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전체 인구 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정치적 선택을 부호하고 문화적 가치가 내재화된 자료를 선정 및 제시하므로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데이터, 알고리즘, 알고리즘 생산자에 의한 편향 인식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biases by data, algorithms and algorithm creators입니다. 따라서 28-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이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규칙과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 절차 또는 처리 과정 순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28-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8-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아날로그적인 또는 실제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많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환상, 그리고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전화기에 끊임없이 붙어있는 스마트워치와 AI 보조장치로부터의 추가적인 센서를 갖춘 인간 웨어러블 기기로 변화시켰다. 자, 일단 빈칸에는 4번 Downloaded to the status of our smart TVs and refrigerator를 빈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을 지각이 있는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일부로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의 스마트 TV와 냉장고의 지위로 격화된 것으로 보는 개념인 인간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우리 자아가 우리를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수많은 기기 속에 캡처된 우리 평판의 디지털 파편으로 거의 격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부의 작은 칩이 되어가고 있다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 이글 28-2의 소재는 인간의 정보망에의 종속입니다. 우리는 여러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일종의 인간 웨어러블 기기로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이나 기기와 연결되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의 자아는 수많은 기기 속에 캡처된 평판의 디지털 파편으로 거의 격화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ownloaded to the status of our smart TVs and refrigerator입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8-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 자신을 정보 버블에 가두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만을 보도록 해준다는 생각에 많은 경고, 불안감과 손떨림, 걱정이 있어왔다. 씨달락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여러분은 지역신문과 세계의 네트워크 뉴스 프로그램 중 선택된 하나로부터 매일 그날분의 정보를 얻었는데 그 뉴스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 같은 기본적인 기사를 다루었다. A달락입니다. 사정은 그러했다. 우리는 모두 극소수의 견해에 갇혀 있었다. 인터넷은 모든 진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거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나 몇 번 자판기를 누르고 몇 번 클릭만 하면 얻을 수 있다. B달락입니다. 매초 10만 건이 훨씬 넘는 웹 검색이 수행되며 근본적으로 그것의 각각은 현재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것은 지식의 위대한 민주화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일이다. 이글 28-3의 소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 편식 해소입니다.
인터넷은 정보버블에 우리 스스로를 가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C에서 디스로 주어진 글을 받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좋은 대안도 있다고 언급하며 1980년대에 제한된 정보원을 제시하고 A에서 We Were The People까지로 C의 내용을 언급한 다음 지금은 정보를 구하기 매우 쉬워진 점을 강조한 다음 B에서 Well Over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그것은 지식의 민주화이며 좋은 일이라고 마무리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4번에 C, A, B를 써야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변화를 피함으로써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학습 기회는 줄어들고 새로운 학습이 느려진다. 오랜 친구와 재회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던 오래된 신념을 그 친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험이 모두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친구는 오랫동안 자신을 취약한 개방성의 상태에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성장은 새로운 행동, 태도, 믿음을 시도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은 우리가 실패와 조롱에 취약하게 만든다. 학습할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멍청하고 심지어는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한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삶에서 위험을 무릅쓰려는 즉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이나 활동을 해보려는 자발성은 그렇게 하는 동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 중 하나인데 이는 우리가 그것이 수반하는 취약성을 태생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 29-1의 소재는 성장을 위한 취약성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변화를 피하여 취약성을 피하려고 하며 이것은 학습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취약성 거부하기 일생에 걸친 배움과 성장의 장벽 Avoiding Vulnerability A Barrier to Lifelong Learning and Growth입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는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리차드 밀러와 동료들은 새 교실에서 쓰레기의 양을 관찰한 후 교사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한 학급에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다. 일단 3번의 빙을 워즈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설득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15%에서 45%로 증가시켰지만 단지 일시적으로만이었다. 다른 학급 역시 쓰레기의 15%만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그들은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들었다. 이 말을 8일 동안 들은 후에 그리고 2주 후에도 여전히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쓰레기에 80%가 넘는 것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게으르고 못했다기보다 근면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 칭호에 부응하도록 행동할 수도 있다. 정체성을 자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움 주는 이가 되라는 요청을 받은 아이들은 도와주라고 요청받은 아이들보다 추후에 과업에서 도움을 베풀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자신이 정돈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정돈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글 29-2번의 소재는 기대가 아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번 문장의 주어는 another class이고 이와 연결되는 수로 동사가 필요하므로 분사인 being을 was로 고쳐합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은 예치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굳이 중간 지점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 관계의 멋진 점은 적절히 유지하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두 구성원 모두는 팀의 잠재력을 실현할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받는다. 상황이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관계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다. 공동의 예금 계좌에서처럼 자원을 한 대 모으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크도록 한다. 일단 주어진 문장은 4번에 집어넣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은 예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만일 관계에서 한 사람만 관계 유지를 수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공동 계좌도 또한 결국 자금이 불충분해질 것이다. 초과 인출 보호 장치가 일상적 필수품은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큰 일이 닥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29-3의 소재는 관계의 관리입니다. 관계에서 균형의 유지가 필요함을 다룬 글로 주어진 문장을 4번에 넣으면 공동의 예금 계좌에서처럼 자원을 한 대 모으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크도록 만들게 되지만 주어진 문장의 내용처럼 한 사람은 예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글의 흐름이 됩니다. 4번 뒤에 문장에서 similarly로 이어 앞선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컬처 노트, 자, 바운스란 단어인데요. 바운스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발행된 수표가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인출 보호 장치,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인데요. 지불할 만큼의 금액이 계좌에 없을 때 승인된 한도 내에서 보유한 계좌 금액보다 더 인출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30-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색깔을 뜻하는 고대 이집트 용어는 아이윈이었는데 그것은 또한 피부, 본성, 성격 그리고 존재를 뜻하는 단어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머리카락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로 표현되었다. 그 문명의 구성원들은 색깔과 인간 간의 놀라운 유사성을 알아차렸다. 그들에게 색깔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 에너지, 힘, 개성이 가득한 존재였다. 이제 우리는 이집트인들은 그저 느낄 수만 있었지만 이 둘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어쨌든 간에 색깔은 결국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색조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해 언어를 만들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을 형성하고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일한 두뇌에서 만들어진다. 색깔은 우리가 온 세상에 칠하는 우리의 상상의 빛깔이다. 색깔은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크고 그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하며 그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데 그것은 사실상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일 수도 있다. 이 글 30-1의 소재는 인간의 창조물인 색깔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알아차린 것처럼 색깔과 인간이 생명력, 에너지, 힘, 개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색깔을 지각하는 인간에 의해 색깔이라는 창조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색깔이라는 씨앗, 인간 안에 심어짐입니다. 따라서 30-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0-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감시의 사회적 이점을 장려한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은 팬옵티콘, 즉 감시당하는 사람이 죄수든 노동자든 환자든 학생이든 그들을 외벽에 따라 줄지어 있는
감방이나 방에 배치하는 원형 건물을 설계했다. 한 감시자가 그 원형 건물 중앙에 있는 부스, 칸막이를 한 작은 공간에 앉아있고 감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감시자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벤담에 따르면 비록 이 감시자가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매 순간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감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감자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노동자와 학생을 과업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것이었다.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1번 Stripping Away Privacy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팬옵티콘의 물리적 설계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명되었지만 사생활을 없앰으로써 행동이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의 길거리에도 있고 공공의 공간과 사적 공간 내에도 있는 폐쇄로 TV는 그 최초의 건축물 팬옵티콘의 현대적이고 영리하며 더 실용적인 버전 2.0 중요한 두 번째 버전이다. 이 글 30-2의 소재는 벤담의 팬옵티콘입니다. 벤담이 주장한 대중감시 건물 팬옵티콘에 관한 글입니다. 팬옵티콘 중앙에 있는 감시자는 실제로 팬옵티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매 순간 감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팬옵티콘이 행동을 규제하는 이러한 방법은 계속 남아있고 이를 반영한 현대적 팬옵티콘의 사례로 길거리와 공공의 공간 및 사적 공간에 설치된 폐쇄로 TV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Stripping Away Privacy입니다. 따라서 30-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0-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의 가치인식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방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형과 무형 자원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마음에서 소유는 그 가치를 상실했다. 소비자는 자원의 이용이 소유보다 위험과 관련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상품을 무료나 유료로 이용할 때보다 상품을 구매할 때 잠재하는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자, 일단 전체 글의 흐름과 상관없는 문장은 자,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는 실제 매장에 가서 한정된 상품 재고와 강요하려 드는 판매 직원을 마주하는 것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모든 새로운 변화와 믿음은 개인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협력적 소비 문화를 촉진하는 공유 경제라는 공유 관행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공유 경제 관행이 매우 인기를 끌면서 전통적인 기업들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이 글 30-3의 소재는 공유 경제입니다. 최근의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하면서 공유 경제라는 관행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개인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공유를 통해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더 크다고 여겨 자신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소비자가 실제 매장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3번은 그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30-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임상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자부심을 느낀다. 해부학 및 생리학, 양리학 그리고 최신의 증거 기반의 획기적 연구들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은 만족할 만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병이 환자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전형적인 감정의 반응은 흔히 예상할 수 있다.
질병의 양상 및 단계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기에게 감정의 영역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환자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임상의가 환자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능숙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이 글 31-1번의 소재는 환자의 감정적 영역에 대한 임상의의 관심입니다. 임상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진단과 치료 계획에 있어 감정적인 영역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임상의는 환자 진단 및 치료 계획 시 환자의 감정적인 측면을 다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회학에서 질환은 질병이나 병과 비교하여 한 개인 간의 생리적 기능 장애로 이루어진 좋지 않은 신체 상태로 간주된다. 실제 업무에서 질환이라는 용어는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신체 문제에 다소 자유롭게 적용된다. 더 논란이 많은 영역 중 하나는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정신적 장애가 위의 정의에 따라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다양한 경우에 질환으로 인정되었던 다른 신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로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의 문제는 필수적인 명백한 병 증상과 기저생물학적 건강 이상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마치 질환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 An Overly Broad Conceptualization of Diseas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분명한데 어떤 신체의 문제가 의료제도에 의해 치료되려면 그것이 질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글 31-2번의 소재는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화를 하려는 경향입니다. 질환이라는 용어가 정신적 질병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사회학에서 말하는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신체의 문제에 적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n Overly Broad Conceptualization of Disease입니다.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3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에 걸친 10년당 약 3점의 지능지수 점수의 세계적인 상승은 지적 발전에 대한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능지수 점수에서의 이러한 상승은 풀린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유전적 변화를 의미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시달락입니다. 영양 및 기타 건강 요인의 개선이 아마도 그 변화의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정보를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한 국가가 심각한 감염성 질병이 없는 것과 그 국가 시민들의 평균 지능 지수 점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A번 질문입니다. 국가가 더 부유해지고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더 높아질수록 그곳 시민들의 지능지수 점수도 높아진다. 놀랍게도 그러한 검사 점수 향상은 레이븐 지능 검사 같은 문화가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B 질문입니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참가자들이 이러한 검사에서 1940년에 태어난 참가자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수반되는 상이한 항목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 31-3의 소재는 지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의 영향입니다.
지난 100년에 걸친 세계적인 지능지수 점수의 상승은 유전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영양과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양과 건강 요인이 지능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A가 이어지고 A의 supposed culture free test를 did test로 대신하면서 점수 향상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즉 4번 CAB가 정답인 거죠. 따라서 3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노트 플린 이펙트, 플린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평균 지능지수 IQ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뉴질랜드 통계학 교수 제임스 플린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븐즈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 즉 레이븐 지능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교육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그룹 테스트로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추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지능의 비언어적 추종으로 여겨지는 6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